그래, 그럼 큐티에 오늘도 이 그래, 그럼 큐티의 시간에 오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나로는 우리 38페이지, 세나 38페이지 함께 펼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도사님과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이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진 것이 있습니까? 빵 다섯 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소.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수 있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엑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시는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 화면을 잠깐 멈추고 두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줄을 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두번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읽어봤나요? 다윗은 오늘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그 도망자인 다윗은 아이멜렉에게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멜렉을 의지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노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간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멜렉이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비밀 임무가 왕에게 쥐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급하게 오느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울의 그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협당할까 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느낀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과 연약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더더욱 완전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그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우심을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다윗처럼 그 연약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마음을 다해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도리어 고백하여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살아가길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손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큐티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믿음과 동시에 그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윗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지만 결국엔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짓말하고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